이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1137개 청년들 가운데 배우 현빈도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똑똑하기로 유명한 해병대를 선택한 그는 지금 온몸으로 해병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른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가 돌연 해병대를 선택해 의아해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뛰어! 가! 최강 해병! 훈련! 최강 해병! 그러나 5주가 지난 지금 그는 훈련병 김태평의 모습입니다. 기나긴 행군. 짓무르고 터진 발을 하고서도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오로지 정상의 선자만이 얻을 수 있는 빨간 명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 힘들죠. 괜찮습니다. 네. 버틸만 하세요? 예, 네, 버틸 수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이제 그 빨간 명찰 수여식이 있는데 명찰을 받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선 처음엔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훈련들을 다 별 무리 없이 잘 완수하고 받는 오른쪽 가슴에 다는 빨간 명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지금 하나하나 스스로 그리고 동기들과 같이 하나하나씩 일어나가고 성과를 이렇게 일어나가면서 뿌듯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전을 해가면서 또 내가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 저한테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뛰어 가야지 일단. 네.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그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이 치열한 젊음이 더 값지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소통을 뺀다. 소통 뒤까지 빼야지. 바깥 세상에선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해병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목 끝까지 조여오던 극한의 상황을 견딘 자만이 설 수 있는 자리. 다시 못 올 지난 5주간의 시간, 견디고 버텨 당당히 해병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빨간 명찰 위에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빛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힘든 훈련 과정을 이렇게 겪고 나서 받는 빨간 명찰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빨간 명찰에 새겨진 본인의 이름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2소대 순명! 순명! 1, 2, 1, 성! 제 1소대 순급 이름보고 조원 91명 부재 2명 부재 내용 2번 2명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